인텔이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사업 다시 진출한다고요? 네. 이거는 이제 삼성이 좀 긴장할 만한 그런 이슈였습니다. 네. 내용부터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네.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반도체 파운드리 그러니까 위탁 생산에 뛰어들겠다. 도전장을 다시 한번 내겠다라는 네. 이슈입니다. 이게 그 200억 달러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2조 6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네. 대규모 투자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 애리조나주에 두 곳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의중을 좀 파악을 해보면 네. 애플 칩을 빼앗아 오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네. 또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하면은 다시 이제 진출한다라는 부분에서 다시 진출이라는 부분도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16년도에 사실 도전을 했거든요. 이때는 ARM 기반의 칩 생산을 위해서 파운드리 사업에 나섰는데 얼마 안 가 중단했습니다. 2018년도에 중단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파운드리 사업의 가치가 25년까지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라는 먹거리로 봤을 때 인텔 입장에서는 해야만 하는 사업이죠. 놓칠 수 없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는 뭐 2016년도 이제 CEO가 밝히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앞으로 이번에는 정말 이제 공격적으로 시설도 투자하고 공정 패키지 기술을 활용을 해서 뭐 잘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벌써 그 파운드리 자회사 회사 이름까지 정해놨더라고요. 네. 보니까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IFS라고 하는데 대표는 현 인텔 수석 부회장이 맡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네. 베테랑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미국 정부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인텔 쪽 이제 그걸 화답을 한 거예요. 인텔의 네. 아무래도 뭐 세제 이런 부분에서 지원 등의 혜택이 또 전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인텔 소식 나오고 궁금해서 커뮤니티를 좀 뒤져봤더니 네. 이런 얘기들이 좀 종종 나왔어요. 자기네 것도 제대로 못 만들면서 뭘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네.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이 공정 경쟁력이 사실상 삼성전자와 글로벌 파운드리 세계 1위 기업인 TSMC보다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7나노급 공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5나노급 그리고 3나노급 이 미세 공정인데 한참 이제 뒤처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인텔이 최근 경쟁력이 상실했다라는 그런 판단이 나오면서 네. 사실 시장에서는 혹독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미국의 반도체 기업 중에 시총 1위 자리를 엔비디아에도 넘겨주는 예,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인텔이 최근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어서 이런 자구책 모색이 좀 필요했을 것으로 현재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에 대해서도 CEO 같은 경우에 3분기 한 7월 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7나노미터 이 공정 같은 경우에는요. 간소하면서 개선을 이룰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 거래에서 6.5% 급등하면서 뭐 진행이 됐었고 시간외 거래에서 반도체 장비주들은 대부분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예. 그동안 이제 파운드리 쪽은 이제 1, 2위가 대만 TSMC와 삼성전자였는데 이렇게 되면 이들 기업 입장에서는 주요 매출처를 이제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앞으로의 파운드리 시장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인텔의 잠재적 고객사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그렇죠. 이걸 따져보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퀄컴 등 우리가 뭐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대형 네네. IT 기업들이 이제 줄을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업계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CEO가 밝혔던 부분도 있어요. 나름 이제 자신감을 표출한 거죠. 그리고 20개의 기업이 대부분 이제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잠재적인 고객사가 사실 삼성전자와 TSMC의 대고객사이기도 합니다. 이게 겹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TSMC 그래서 주가가 하락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는 AMD라고 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하락을 했어요. 이유는 인텔의 경쟁사이기 때문이거든요. 이번 좀 말씀드리고요. 이제 2강 구도에서 TSMC, 삼성, 인텔 이렇게 해서 3강 구도가 된 겁니다. 사실 이제 한국과 되면은 그동안 이제 인텔 망하는 거 이거 쉽게 순화해서 얘기하면 잘 안 되는 걸 사실 바라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직접적인 경쟁에 노출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단기적인 악재가 맞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크게 잃을 건 없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왜냐하면 잃는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 사실상 TSMC가 더 많이 잃을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이유는 정말 인텔이 애플 거를 뺏어 가면은요. 네. 이게 더 부정적인
대목이래요. TSMC 입장에서 이 부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소부장 대표적으로 소재 부품 뭐 장비 기업은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나 네. 인텔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렇군요. 거고 네. 삼성 같은 경우에도 오스틴 공장의 4월 이제 전면 재가동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수급이 한 7월 정도에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텔이 성공하는지는 한 2년 정도 지켜봐야 된대요.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한 가지 좀 긍정적인 건 인텔이 삼성과 뭐 TSMC와 함께 협력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비쳤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인텔 이슈 같은 경우는요 파운드리 시장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위험 요인은 맞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다 이런 게 중론이었습니다. 네. 예. 자, 이런 지각 변동은 어쨌든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보는데요. 최근에 또 일본의 르네사스 반도체 공장 화재 소식도 있었는데 좀 들어볼까요? 네, 이제 르네사스는 일본 기업이고요. 네, 네. 차량용 반도체 중에 MCU라고 부르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분야에서 이제 세계 2위를 네. 달리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난 19일 이제 일본 현지 공장에서 큰 화재가 나면서 이 회사가 MCU 생산을 중단을 했는데요. 회사 측은 이제 3일 뒤죠. 21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실을 발표를 했고요. 이번 화재를 통해서 공장 장비 등이 대부분 소실이 됐기 때문에 완전 정상화까지는 세 달 정도 걸릴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르네사스가 생산하는 MCU는 자동차 제어에 사용하는 반도체인데요. 일반 차량에는 이 MCU가 한 대당 300개씩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이 르네사스는 이제 시장 1위인 네덜란드의 NXP와 근소한 점유율 차이로 시장 2위를 질주하고 있는데 도요타나 포드 등의 제품을 공급을 하고요. 그런데 이번 화재로 생산이 당분간 중단이 되다 보니까 자동차 업계에서 MCU 공급 부족을 좀 우려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화재 피해를 본 공장 라인 3분의 2가 MCU 라인이었다고 설명을 했고요. 네. 한 달간 조업이 중단될 경우에만 약 2천억 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생산 중단 등을 좀 겪을 때 우리의 현대기아차는 다행히도 좀 재고 보유가 있어서 좀 여유가 있었다고도 얘기를 하던데 앞으로는 어떠실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미 이제 차량용 반도체는 1, 2년 전부터 네, 네. 좀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업계에서도 계속 이거와 관련해서 이슈가 됐었고요. 네. 또 그렇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도 계속 재고를 좀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지만 업계 1, 3위인 이제 네덜란드 NXP와 독일 인피니언이 지난 2월에 이제 미국 텍사스 한파가 한번 왔었잖아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대규모 정전으로 MCU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공급 불안이 더해졌었는데 이들 회사의 생산은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뭐 하반기는 돼야 6월이 지나야 이제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르네사스까지 화재로 이제 생산에 차질을 빚으니까 업계 1위, 2위, 3위 모두가 지금 공장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이제 일반 차량에는 앞서서 제가 MCU가 한 300개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전기차나 자율차에는 이제 2,000개 이상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더 필요를 한 건데 네. 이렇게 늘어나는 수요에 반해서 공급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제 관심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국내 현대차와 이제 기아가 과연 재고를 어떻게 가져가냐,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런 부분인데요. 이미 현대차와 이제 기아는 수급난에 대비를 해서 그랜저와 소나타 등 일부 차종 이제 생산 조절에 좀 들어간 상태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당장은 기존 재고가 있기 때문에 생산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뭐 큰 불이 난 것은 아니지만 이제 2분기부터는 재고가 소진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 절벽에 처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선제적으로 이미 생산 이제 조절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현대차와 기아는 일본 르네사스로부터 이제 직접 반도체를 공급받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생산에 이미 차질을 빚고 있는 NXP와 이제 인피니언 등에서 부품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수급난을 완전히 피해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또 이미 도요타라든지 포드 같은 외국계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재고 부족 때문에 일단 재고 확보에 발을 벗고 나선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재고를 얼른 확보하기 위해서 가격을 좀 더 올려서 부르고 또 대규모로 좀 확보하려는 경쟁이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는 지금 현재 상황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